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보험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팔레원고 민사 소수주주와 열람적상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 2019-2701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별 5개짜리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소입니다. 원고는 소수주주고요. 피고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네. 소수주주들이 주주가 이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17.88% 정도의 소수주주입니다. 경영권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제 현 경영진하고 이제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했다라는 경영 실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합니다. 근데 회사가 여기서 응하지 않은 거죠. 왜 응하지 않았냐면, 아니, 이런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이제 청구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이런 법령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안 드는면 열람 등사를 회사는 거부할 수 있는가? 근데 원심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그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아니 기록을 아무리 쳐다봐도 경영진이 뭐 그런 부정행위 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좀 합리적 의심은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원심의 판단이었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466조 1항에 있어서의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 기초인 회계장부와 자금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상의 규정이다. 그래서 그 신청 시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제공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위와 행사의 목적을 기재하면 충분하지. 그 이유에다가 신청인의 주장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의 필요를 할 필요, 그러니까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원심은 그 장부와 서류를 주장하는, 보려고 하는 그 주장 사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가 내야 된다. 그런 게 없이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주장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생길 정도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유는 그냥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은지 범위와 행사의 목적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이유 기재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불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기재가 자체가 허위이거나 명백한 부당한 목적 경우에만 불허할 수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결국 지금 원심과 그 대법원은 입증이 다릅니다. 원심은 합리적 의심을 댈 정도로 원고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불허할 수 있다, 열람등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백한 부당한 목적 또는 이유 자체가 허위인 경우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람서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획기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대법원 이런 경우에 소수주주는 그냥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이 판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계장부나 이런 걸 봐야 그 어떤 부정의가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색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앞으로 회계장부 열람이나 등사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의 판례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열람 등사 신청 시에 주장 사실을 신청인이 소명할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허위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입증하고 그 입증을 못한다면 열람 등사를 계속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 판례에 따르면 향후에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경우에 거부하기 어려울 거고, 이거는 회사의 어떤 투명한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자료는 반드시 열람등사 해줘야 된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을 기재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범위의 자료가 필요한지 정도,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이 정도는 기후에 기재를 해줘야 되지, 일체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몇 년, 3년 거, 뭐, 무슨 자료, 아니면 1년 거 무슨 자료, 뭐, 아니면 어떤 사건에 관련된 회계 자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만 써주면 회사는 웬만하면 거의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다 해줘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는 향후에 그 회계자료 열람 등사에 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